자, 아까 제 이야기했다시피 매도가 유리하다고 그랬지. 9,660이 이제 깨지니까. 자, 이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9,644. 9,640하고 9,644는 일단 한 번쯤은 손절가 잡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야. 자, 50일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온다고. 자, 올라와도 얘는 또 조정을 받아. 야, 바로 밀려버리지, 그제? 정확히 밀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 매수 들어가도 바로 익절 처리해야 돼. 자, 9,644. 9,644까지는 하방이다. 상승장에 별로 먹을 게 없어?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한 14분 지나면 10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해 줄게. 일단 나스닥이 아까 저도 얘기했던 5644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선은 9630이다. 이 구간이 오면 전략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있어. 단지 거기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커지는 거지.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지지받고 일단은 올라와야 돼. 일단은 올라왔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더라도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이 9650에서 지금 지지받는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얘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전조점을 강하게 깨면은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던 그 금액까지 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매수 세력들은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지. 왜 49가 깨지면 아까도 얘기했던 44까지 무조건 매도 세력들은 지금 매도로 때리겠다는 거야. 자, 매도 세력들은 여기에서 때려야 돼. 여기서 안 때리면 얘가 얼마까지 올라오냐면 9663까지 치고 올라온다고. 63, 64까지 쫙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매도 세력들은 여기에서 주춤주춤거리면 안 돼. 여기에서 그냥 때려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 얘가 9663 돌파하면서 9670까지 상방이 열린다고.
그래서 매도세력들은 얘가 여기서 이제 깨야 돼. 몇분 안에. 깨고 얘를 9,400, 아까 얘기했지? 9,440. 아, 저, 40하고 44. 40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44까지는 밀어야지. 이게 지금, 세력들이 서로 주고받고 힘 겨루기가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 어서 오세요. 이윤희 씨. 아, 들리죠? 해인.